어? 야, 왜 이래? 너. 빨리가요. 아 진짜 다행이에요. 전 진짜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뭐 하나 깨진 줄 알았잖아요. 아빠 팔 괜찮으세요? 머리가 더 아파 지금. 나 죽을 것 같아. 나 살아있니? 아주 잘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병원으로 갈게요. 야 나 어느 과로 가야 되니? 정형외과? 일반외과? 신경외과? 아 저기 그 종합병원으로 갈게요. 아, 됐어 집으로 가. 아 저기 안 돼요. 팔 다치셨잖아요. 그 총 맞았잖아요. 쇄구슬이야 총 아니고. 아, 아무튼 피나잖아요. 병원으로 갈게요. 야, 너 뭐 피만 나면 병원을 가니? 나 지금 팔이 문제가 아니야. 지금 나 골이 두 갈래로 쪼개진 것 같아. 골이요? 이거 몇 개예요? 두 개. 제 경험상 대가리는 그렇게 쉽게 깨지지가 않더라고요. 대가리? 출발하겠습니다. 야! 갈게요! 아... 얼른 가야겠다. 야, 나 머리에서 피가..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이제 수분이 말 걸지 마. 수분 충전하세요. 아 이거 소독해야겠다. 아유, 못 참으세요. 야. 난 꿈을 꾸네. 설레는 마음 가득히 널 바라보네. 두근대는 마음 오르게 오늘처럼 내 맘에 하얀 별이 내려와 너의 야 이게 말이 돼? 아, 당연히 말이 안 되죠. 어떻게 사람한테 쇄구슬을 쏴요? 야 그 말이 아니잖아. 아니 여자가 그 70킬로가 넘는 남자를 가뿐히 안아들고 그 뛰는 게 말이 되냐고. 어? 야 너 도대체 힘이 어느 정도로 세니? 너 가만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한두 개 이상한 게 아니야. 너 그 처음 봤을 때 그 장정들을 그 주먹 한 방으로 다 날려버렸지. 해병대 출신 공비서가 너랑 닭싸움을 하다 꼬리뼈가 아작이 났어. 걔는 쪽팔려서 병문안조차 못 오게.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거. 너 아까 나를 안아들고 뛰더라. 너. 도대체 뭐냐. 뭐 그게. 너 혹시 무슨 약 먹니?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. 혹시 왜 이게. 아니면 신약 개발의 실험 대상 막 이런 건가? 아 그만하세요. 아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. 아 오늘 쇄구슬이길 망정이지. 진짜 총이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. 야 너 이거 지금 다 걱정하는 거니? 경호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야 그렇게 날 좀 잘 지키랬잖아 너는. 애가 말을 안 들어.